미주미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S탁의 이양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주말 푹 쉬셨나요? 주말 푹 네. 예, 쉬어야 되는데 네, 네. 조금 바쁠 때여 같고요. 그러니까요. 많이 못 쉬었습니다. 근데 뭐 요즘에 예, 근데 뭐 잠깐 한철이니까. 네. 기꺼이 물들어올 때 네, 그렇습니다. 감사하고 그쵸? 있습니다. 예. 바쁜 게 사실 좋은 거잖아요. 기회가 많이 오고 그만큼 네. 돈도 좀 더 벌고. 저는 돈은 전혀 상관없고요. 맨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만 나쁜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일 중에 제일 보람차면서도 네네. 돈이랑은 제일 상관없는 거가 바로 또 다음 주에 시작하거든요. 뭐죠? 대학교 강의요. 근데 그건 진짜 그 돈 때문은 일도 상관없고 피어나는 새싹들을 위하여. 네, 진짜 진심 그 미국 주식 관련해서 글로벌 네. 주식 투자 실무 과정은 대한민국에 찾아봐도 저희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과목이에요, 저희 학교가. 저희만 세속적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업적이고 나만 쓰레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만 이렇게 했는데 아 제가 근데 이 말씀은 제가 동의합니다. 어떤 직접 거요? 한번 강의 나가봤더니 네. 아 정말 돈이 안 돼요. 안 되는. 대단합니다. 교수님. 아니 뭐 사실 저도 이제 뭐 이런 강의는 아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돈 이상의 그런 뿌듯함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돈이 전혀 없다면 그 뿌듯함도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우리가 늘 뭐 주식도 왜 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자산을 더 불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돈이라는 것에 결부된 삶은 우리에게는 좀 먼 나라 얘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불을 조금 더 불려내기 위한 미국 주식 이야기 먼저 시장부터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 주간 단위로 좀 살펴보자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난주 결론적으로 보면 지난주 내내 큰 재미가 없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떨어진 것도 없습니다. 조금씩 약간씩 흘러내리는 그 정도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벤치마크 기본은 이제 S&P 500인데요. 닷새 중에 4일 정도가 내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린 폭은 0.7% 내렸고요. 나스닥은 이제 기술주, 소위 빅테크 주식들이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제일 좋아하는 테슬라가 한 4.5% 내렸습니다. 애플도 한 4.5% 내리면서 그래서 빅테크 주식들이 이거 왜 이러냐 이런 그런 걱정들이 많은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내리면서 나스닥은 1.6% 내려 반면에 다우지수는 이게 0.1% 올라갔지만 올라간 날로 보면 횟수는 더 날짜는 더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올라간 건 0.1%였고요. 다만 연초 대비로 보면 나스닥이 지금 7.7% 올라갔고요. 다우지수가 2.9%. 시장은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을 긴 호흡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 내가 주식이 떨어졌다 올랐다 아니면 조금 아 그래 주간 단위 한 달 단위 연초 대비 하자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요. 조금 길게 보잖아요. 조금 길게 보면 작년 3월 혹시 기억하세요? 이제 다들 기억도 안 나지만 작년 3월은 팬데믹에 들어가면서 주가가 4월 말에 그냥 30% 40% 훅 떨어졌을 때거든요. 맞아요. 그때 이후 최단기간 만에 지금 불마켓으로 돌아섰거든요. 맞아요. 불마켓으로 돌아간 거는 불마켓 돌아간 이후에 여러분 기억을 잘 모르셔서 그렇죠. 76%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S&P업이 76% 올라갔다는 건데 그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딱 1932년 이후에 최대 폭으로 지금 올라간 겁니다. 기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만큼 지금 더 이어지면 더 기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은 상당히 지금 강한 흐름에서 잠시 좀 쉬어가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전 정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종목별 움직임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관련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워런 버핏 효과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에너지주들은 유가의 움직임과 함께 동행을 하는 건지 쉐브론의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시청자분 정확한 지적하셨는데 물론 워런 버핏의 효과가 있다 없다 분명히 있었다고 봐야겠죠. 특히 쉐브론 같은 경우 지난 목요일 날이었나요? 올라간 건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연초 대비 가장 강한 섹터가 에너지 섹터입니다. 네. 그 에너지 섹터는 실제로 보면 특히 에너지에서도 파이프라인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딱 이 오일 메이저들은 변수가 아니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유가거든요. 유가가 지금 $60 그리고 브렌트 $64. 물론 지난 금요일 약간 다시 내려오면서 $60 이하로 갔지만 네. 추세적으로 보면 경제 활동의 재개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만 보고 한국에서 지금 백신 이번 주도 마치고 우리나라 여전히 300명, 400명 이런 것들만 보시면 시장이 잘 안 보이고요. 지금은 어찌됐건 해외 주식 하시거나 그러면 큰 틀에 보면 해외를 보셔야 되는데요. 미국이나 이런 쪽을 보면 지금
팬데믹이 곧 끝난다. 4월에 끝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게 되면 소수 의견이지만 상당히 그럴싸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보시면 왜 지금 유가 올라가고 왜 인플레이션 우려가 될 정도 금리가 올라가는 건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복잡한 단계는 죄송하지만 모르셔도 되고 이해를 못 하셔도 돼요. 저도 다 복잡해서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아주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유가 올라가면 엑스모빌 같은 게 올라가더라. 금리가 올라가면 JP모 같은 은행주가 올라가더라.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금융주들의 올라가는 모습도 역시나 뭐 경기에 따라 또 그렇죠. 지금 국채금리가 네. 계속해서 올라가는 영향을 계속 받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JP모건이 지금 6%가 한 일주 만에 올라갔거든요. 네. 웰스파우드는 15.6%.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특히 JP모건 같은 경우. 밴쿠버에 약간 모자랄 정도 최고가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아주 너무 명확한 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익 전망 개선도 계속해서 지금 상향,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약간 각도가 좀 가파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거의 회복을 다 한 모습이네요. 그렇죠. 지금 올해 이익 전망은 한 참고적으로 말씀드려 173달러가 지금 컨센서스거든요. 주당 이익이 173달러. 늘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 주식은 오히려 단순합니다. 제가 173달러 얘기하고 하도 많이 얘기해서 시청자분들 지난번에 저희 강의할 때 보니까 저녁 달 때 보니까 170몇 달러라고 다들 적으십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만큼 수준이 엄청 높아지셨어요. 최소한 키움증권의 고객분들은 수준이 높아지셨거든요. 진심이요. 근데 지금 보시면 173달러라는 거는 2019년 수준에 거의 회복한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이 173달러보다 더 높게 보는 것들이 있는 거죠. 180달러다. 골드만삭스는 181을 얘기하고 있고요. 캐슈는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최소한 173달러가 컨센서스고 내년은 201달러 정도가 컨센서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익 증가에 대한 기반이 좀 주가의 상승의 기본이 되고 있다라는 점 꼭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네요. 네, 이 가운데 앞서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백신 접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재 이제 실제로 제 미국에 친척 동생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네. LA 쪽에 네네. 1차를 맞았대요. 네. 그리고 한 5월쯤에 2차를 맞는다라고 하는데 네. 여기 자료를 보니까 4월이면 빠르면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라는 언급이 나왔다고요.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뭐 절대 다수 의견 아니고 소수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소수. JP모건에서 4월달이면 팬데믹이 끝날 거라 얘기했다는 것도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존스 호킨스의 그 대학 교수가 상당히 이제 영향 있는 분이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문을 쓴 걸 갖고 얘기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집단 면역 우리 같으면 꿈도 못 꾸는 얘기잖아요. 지금이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싹 박아드릴게요. 왜 이런 수치가 나온지 제가 정확한 수치를 요즘 약간 디테일이 생겼습니다. 본부장 표현대로 숫자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미국은요. 참고적으로 말해서 오늘 현재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억 1천만 명을 찍었습니다. 네. 넘어섰거든요. 미국은 2,800만 명입니다. 지난주 중순에요. 2,800만 명인데 그럼 많은 분들이 2,800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집단 면역이야 그러는데요. 그리고 이제 발표된 수치고 이 교수에 따르면 이 교수의 원문을 다 읽고 왔거든요. 이 사람 얘기, 이분 얘기는 미국도 일반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부 다 검사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게 보는 사람은 이거 곱하기 10배가 있다는 거고 적게 보는 사람 3배 정도가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미 확진된 상태거나 아니면 걸렸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을 뿐이죠. 그래서 이 사람 평균 내는 게 6.5배가 나옵니다. 6.5배요. 6.5배가 나오면 지금 2,800만 곱하기 6.5배 하면 한 1억 6천만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억 6천만 명 정도가 이미 걸렸었거나 지금 걸린 상태라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들 새로 맞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그렇죠. 걸렸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오늘 현재 몇 명이 들어가 있냐면 전체 인구 중에서 18%가 정확하게 검사를 그 백신을 맞았거든요. 이 수치대로 그대로 가면 이번에 3월 말까지 가면 또 1억 5천만 명이 맞습니다. 다 합해서 1억 5천만 명.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1억 6천만 명 더하기 1억 5천만 명이 3월 말까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보다 인구의 상당 부분 가기 때문에 7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집단 면역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거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부각시켜서 맞습니다. 이야기를 맞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시장이 또 이 긍정적인 부위에만 집중을 하다가 막상 4월이 왔을 때 그게 안 되면은 또 이게 반대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있다 하더라 정도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는 나오지만 언제 이게 단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1조 9천억 달러가 이제 그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네. 이제 곧 될 텐데 이거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거가 이제 버니 샌더스는 예결위원장도 이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또 있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제네일런 재무장관도 이거 갖고 충분하지 않을까도 또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내용이 보면 인터뷰 내용 보면 추가 부양책이 없다면 위험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번에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이번 주 화요일날 수요일날 제롬 부회장이 또 의회에서 증언이 있는데 포함해서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이 결국은 다 추가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 되겠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뭐로 나오냐면 3조 달러의 어떤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가 또 빨리빨리 집행돼야 된다는 얘기 나오면서 지난 금요일날 특징주로 보면 캐터필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캐터필러 이런 것들이 전 예전에 없었던 적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주가 올라간 상태에서 5%가 훅 올라가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그런 주식 중에 경기 순환주, 경기 민감주가 상당히 지금 좋은 타임이다라는 점은 팩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 이 정도로 정리해 보겠고요. 그럼 이 가운데 오늘 미주알 고주알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10배 상승이 가능한 종목인데요. 약간 이거 이제 유튜브 용어로 따지면 어그로를 조금 끌만한 그런 네. 종목인 것 같아요. 이게 현재 시점 대비해서 10배 네. 정도에서 네. 어떤 기준으로 10배가 나온 걸까요? 이거 이제 전적으로 저희 얘기가 아니고 네. 머티리플이라고 하는 주식 정보 사이트에 나온 글인데요. 네. 지금보다 이제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익 증가? 예, 언젠지는 모르지만 언젠지는 모르니까 언젠가 예, 언젠가는 10배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저는 읽어보고 나서 솔직한 얘기로 가능하다 공감하셨어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마 세 번째 종목은 우리 교수님 되게 좋아하는 종목도 포함돼 있어요. 맞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종목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굿RX라는 기업인데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의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이걸 딱 보시게 되면 딱 그 핸드폰 열게 되면 처방약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는 앱을 만든 회사입니다. 처방약을 예, 처방약을 가격을 비교하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수님이 약을 많이 드시거든요. 뭐 무슨 약 보지혈 이런 거 드시거든요. 그럼 이제 네. 그 약을 우리가 처방 받을 때 딱 네. 가격 비교해 갖고 어디가 처방이 싼지 아, 병원 중에 예, 그렇습니다. 처방을 예. 줄게? 그래서 거기 골라서 거기서 약을 짓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작년 10월 상당히 주가가 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일단 아시겠지만 조금 약값이 싸면 좋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건 특화된 회사고 보시면 좋을 거고 이게 이제 보여주는 앱의 화면인데 보신 것처럼 약을 골라서 가장 싼 거를 결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상당히 집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실적 잘 모르시잖아요. 미중의 초이스 가지고 이게 딱 볼 수 있거든요. 네.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실적이 올라간다 그러면 물론 내일 아니고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네. 충분히 주가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굿RX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우리 본부장님이 소개해 주신 그런 서비스가 미국에서 가능하다라는 건 사실 미국 의약계나 그런 약 관련된 회사 입장에서는 그리 좋지는 않은 그렇죠. 것 같아요. 다들 최저가로 사려고 네. 하는 거니까. 좋지 않죠. 그렇지만은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낀다고 그러면 좋은 거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솔직한 얘기로 그 목표 주가를 보고 싶잖아요. 네네. 딱 봤더니 우리 그 영문 글로벌에 가시면 0606에 가셔갖고요. 이 녹색으로 표하기 목표 주가인데 올라가는 그 모습이 확연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게 숫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1500억 개 이상의 데이터를 캡처해갖고 네. 우리한테 줍니다. 그럼 여기서 골라서 하는 건데 지금까지 봤더니 의료의 1등을 3년째 유지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려 49만 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제가 보기엔 올해도 작년 대비 38% 매출이 급증했기 때문에 만약에 매출이 계속 좋아진다 그러면 10배 갈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네. 궁금한 게 하나 네. 있는데 네. 이 처방약 관련해서 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의료 서비스 관련해서 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도 네. 처방약도 배송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라고 이야기 네. 잠깐 했었잖아요. 그런데 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을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처방을 받고 근처의 약국에 가서 약을 받는 네. 서비스 아니면 이제 대형 병원 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약국이 있잖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네. 쪽인가요? 아까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이런 게 이제 미국 주식 하실 때 약간 그 어려움 같은 게 딱 이런 부분이죠. 네, 문화를 잘 모르니까. 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런 일 자체가 불법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지금 허가가 안 되고 있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우리가 비타민 같은 경우는요. 네. 그 우리가 보면 보조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온라인에 사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전문의 약품이잖아요. 그 처방받는 것들. 그런 것들은 쉽게 해서 팩스 보내는 것도 불법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배송 불법입니다. 지금요. 직접 받아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다른 게 있는데요.
미국은 원격 의료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돼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열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 몸이 이거 진짜 이거 이런 건 이런 나쁜 놈이냐 그러는데요. 이게 미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쵸. 실제로 보면 처방전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 포멀하지 않습니까? 포멀하잖아요. 딱 써 있고 선서 의사 선생님 있고 3일 안에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해외는 그냥 메모지입니다. 메모지. 아. 메모지 하나 딱 써주고 되고 있고요. 그걸 갖고 그냥 병원 가면 약국 가면 바로 이거 주세요 하면 예, 이거 주면 되고 물론 그 의사 선생님은 알죠. 대부분 동네에 있고도 의사 선생님 많지 않으니까 네. 다 되고 본인의 의료 기록 들어가지만 그런 게 있겠고 또 하나가 예를 들어 우리가 원격으로 지금 하는 세상 그런 우리는 불법인데 원격으로 하면 거기서도 이분이 뭐 문자라나 이런 앱을 통해서 그 처방전을 주잖아요. 그걸 갖고 자기가 가서 받아오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많이 우리나라랑은 개념이 많이 다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미국 조식 늘 말씀드리지만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좀 이렇게 인지 조화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데 미국은 이게 대단히 하면서 좀 약간 생소한데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런 종목을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근데 나는 미디어에서 많이 봤어 혹은 뭐 미국 관련된 뉴스를 많이 보니까 이런 서비스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은 관련해서 관심 종목에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의료 시장에서 지금 미국에서 한 2025년까지 가장 커가질 수 있는 산업 분야들은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단연코 텔레헬스 원격 의료를 얘기하는 사람들 꽤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미국에서 예. 그 미드 보면요 항상 예. 좀 약간 놀랐던 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약을 보통 뭐 싱크대 근처나 이렇게 거실이나 이렇게 두고서 약을 먹잖아요. 근데 미국 드라마나 영국 드라마를 보면은 화장실에 화장실 약을 있죠, 놓고 맞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먹어요. 물도 그냥 스트레스 네. 먹고요. 네. 그래서 그런 문화도 좀 다르기 맞아요. 때문에 물 없이 먹는 것도 보셨습니까? 네, 그냥 물 삼켜요. 없이도 약을 네. 그 대부분 물 없이 먹죠. 그냥 삼켜요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근데 안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되죠. 우리가 그냥 뭐 콩 먹는 것처럼 네. 먹으면 되니까 뭘 먹는다고요? 콩 그냥 이렇게 꾹꾹 삼키는 것처럼 그렇겠네요. 안 되진 않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정말 실제로 3년째 의료앱 관련해서 매출 1위를 의료앱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매출도 YOY로 38%대 증가하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10배 상승이 가능한 종목으로는 블랙라인이라는 종목인데 네, 블랙라인도 저도 잘 모르는 회사인데요. 네. 회계 프로세스를 도와주는 어떤 그런 회사인데 제가 보기에 이게 터보텍스하고 좀 관련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나. 그래서 일단 도와준 회사인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도와준 회사인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어떤 회사가 지금 이걸 쓰고 있는지 딱 보여줍니다. 그 유명한 코카콜라가 쓰고 있고요. 시리어스 XM까지 라디오 업체거든요. 네. 이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기업을 쓸 정도로 아주 알려진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회계 못하지 않습니까? 네. 회계 못하면 회계하셔야 되잖아요. 회계를 좀 쓰셔야 되는 하여 제가 웃긴 말이었고요. 네네.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다음 네. 페이지 보시게 되면 매출이 7년째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근데 있습니다. 근데 적자래요. 네, 아직까지 적자죠. 왜냐하면 이제 초기 회사이기 때문에 네. 적자지만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이것도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물론 관련 비슷한 회사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이따 한번 우리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유명한 게 뭐냐면 사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스. 네네. 사스는 이제 좀 이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5년 만에 400% 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30만 명 회계사 업무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회계사 수가 30만 명을 대신해 주는 거 네.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고객 수가 3,400여 개 회사가 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역시 주가 대비 목표주가도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빨리 10배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회사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미 3월 이후부터 주가가 네. 지금 몇 배입니까? 30, 40달러라고 치면은 4, 4, 16 4배나 상승을 한 거예요. 4배네요? 그럼 네. 6배만 올라가면 10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적자지만 네, 여기에서 적자지만.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면은 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상승을 네, 보일만한 네. 그런 기회가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회계 관련해서 예, 회계하실 분들 예, 요즘 관심 있는 분들 네. 계실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종목은 이 모틀리풀. 맞습니다. 이 기업은 모트리풀. 어떤 예. 기업인 거예요? 맞습니다. 투자 자문회사 뭐 이런 거요? 모트리풀의 어떤 그 주장은 뭐냐면 네. 트렌드, 산업적인 트렌드를 봐야 되고 이익을 봐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보게 되면 네. 이 주가들이 가지 않겠냐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고 있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적자지만 조금 더 커질 그런 모습으로 보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사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어렵지 않습니까? 사스는 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교수님 혹시
싸서 설명됩니까? 아, 그 많이들 아실 텐데요. 네, 네. 그 이런 거죠. 여러분들 클라우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클라우드 얘기 많이 네. 하죠. 네. 클라우드로 구성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왜냐하면 클라우드 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데이터 센터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데이터 센터는 수많은 어떤 컴퓨터의 저장, 데이터를 저장하니까 그런 건 우리 미래 영화 같은 데 보면 항상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중간에는 그 인공지능이 딱 버티고 있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클라우드 하면 일단 하드웨어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다가 두뇌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약간 복잡한 게 있지만 SaaS라는 것은 사실 우리 개인이 보기에는 가장 우리가 활용도가 높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회사에 예를 들어서 이 블랙라인이라는 회사를 쓰기 위해서 블랙라인이라는 회사에 찾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뭔가 어디선가 어느 나라에 있건 간에 블랙라인의 고객이 되면서 거기서 들어가서 무언가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제도를 그런 시스템을 갖고 활용하는 바로 그 서비스의 클라우드의 분야를 하나를 SaaS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소프트 에서 서비스라고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 그런 거 되겠고요. 아주 대표적인 거가 뭐냐면 아마 그 앵커님께서도 지금 SaaS의 아주 열렬한 사용자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쇼피파이가 그거죠. 아, 그래요? 네. 쇼피파이 할 때 그 공장이 어딘지 사무실 어딘지 가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거길 통해서 들어가서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거고 블랙라인도 아마 그렇게 돼 있으면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실제로 이 SaaS라는 개념 자체가 앞으로 모든 것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이지리아에 있는 회사, 아니 조금 아니면 사모아에 있는 조그만 보통 사업자도 물건을 해외에 팔기 위해서는 바로 쇼피파이를 하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SaaS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수많은 해킹 방지하는 다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SaaS가 엄청 크죠. 그래서 SaaS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인공지능도 들어가고 그런 하드웨어도 들어가면 가장 좋은 투자는 사실 블랙라인 몰라도 됩니다. 이게 아마 포함되어 있거나 쇼피파이가 포함되어 있는 거가 아마 제가 알기에는 우리 앵커님이 제일 먼저 미국 주식했을 때 ETF 사신 거 있죠? 네. 뭐였죠? CLOU. CLOU가 지금 답입니다. 클라우. 예. CLOU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 말씀을 이해하셨다 그러면 CLOU가 제가 왜 100달러도 안 될 거래요, 지금요? 네. 여전히 전 CLOU가 ETF가 정말 항상 제가 제일 선호하는 ETF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말씀드렸고 하여튼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영문에스 글로벌이 처음에 이제 론칭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서 40달러 네네네. 이벤트 했을 때 40달러 밑에서 살 수 있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ETF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CLOU가 되게 싸길래 지금 80달러 아닙니까? 많이 모르겠는데 제가 뭐 계좌를 매일매일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건 아닌데 얼마 전에 쓱 보니까 100% 정도 수익률이 그러니까요. 찍혔더라고요. 저나 사실 전화 본부장님이 미주알 고주알 해서 하는 것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에 사실 저희가 이런 걸 왜 하나 궁금해 생각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네. 딱 하나입니다. 좋은 걸 얘기해 드리고 나서 팔지 않게끔 만들어는 게 저 일이다. 현재가가 29달러밖에 안 되네요. 29달러요? 네. 아무튼 뭐 했었나 보네 그래요. 클라우드 진짜 대단한 그런 이때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맨 처음에 뭐 발굴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좀 뿌듯한 그런 마음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자, 어쨌든 두 번째 기업으로는 블랙라인 여러분께 처음 소개해드리는 그런 기업인데 이것과 함께 개념적으로 SaaS, 소프트웨어 에저 서비스도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기업은요. 스퀘어예요. 네. 스퀘어 하면은 또 우리 이 교수님께서 강조한 그런 기업이잖아요. 네. 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스퀘어라는 것 자체는 그 본부장님이 매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뭔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돈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사실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캐시를 받으면 좋지만 캐시를 안 쓰니까 카드라는 걸 써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갈수록 쉽지 않아지만 미국은 진짜 더 힘들거든요. 내가 캐시 그 신용카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 그걸 승인 받기 자체가 어려운데요. 쉽게 해서 그걸 편하게 주기 때문에 미국의 수많은 상공인들 특히 트럭 운영하는 사람, 푸드트럭 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스퀘어한테 큰 도움을 받았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모든 상공인들 있죠. 개인 사업자든 누구나 다 아는 기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작년, 재작년에 히트친 거는 이 부분이 진짜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은행 계좌 없는 분들 다 없잖아요. 지금 한국에. 그쵸. 대부분 물론 일부 이제 신용의 문제 있지만 은행 계좌를 다 웬만하면 다 있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은행 신용 계좌가 없는 사람 플러스 계좌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식으로 보면 마이너스 통장이 안 되거나 수표 발행이 안 되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지금 26%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 많은 분들이 야 선진국이 뭐 저래 그렇지만 그게 팩트예요. 그걸 약간 어려운 얘기하면
unbanked, 뱅크에를 동사여 돼 갖고 없다는 접두사라고 하나요? unbanked 아니면 underbanked가 25%에서 26%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계좌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네. 누가 주고 받을래도 계좌가 없고 예를 들어서 심지어 작년부터 올해도 지금 1,400달러 체크를 받고 있잖아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요. 직접 가서 줄을 서야 되고 이렇고 그걸 갖고 또 캐시를 바꿔야 되거든요. 또 할인 받고 그런 걸 해준 거가 바로 캐시 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캐시 앱이 대박이 난 기본적인 것이 바로 스퀘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더 올라간 거는 소위 여기서 비트코인을 거래시킨 거죠. 주식금을 알고 듣고 바로 여기서 됐고 이거보다 더 유명한 거는 바로 이거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본부장님? 이거 만든 사람이요? 트위터에 공동 아니 창업자 네. 같죠? 네. 잭도시. 예. 네. 그분이라고 지금 좀. 보시면 잭도시의 지금 스퀘어예요. 약간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작년 그 금년 대통령 선거 뭐 직후인가요? 막 해갖고 지금 트럼프 날렸잖아요. 트위터 계정. 그렇죠. 그러면서 트위터에 그 수천만 명이 지금 그 트럼프의 지지자인데 다 떠날 거라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딱 그 발생하면서 2개월 만에 지금 최고가가 갔고요. 트위터가 지금 처음에 상장한 이류 가격을 지금 최고가 처음 갔습니다. 지금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잭도시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데이터를 네. 좀 봐주세요. 그러면 네. 같이 제가 볼게요. 네. 2018년부터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정말 크게 증가한 2년 전에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다시 좀 쉽게 설명드리면 그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영업을 할지, 장사 어떻게 할지, 두 번째는 어떤 인부를 쓸지, 인력에 대한 부분, 그다음 세 번째가 결제거든요. 제가 보기에 스퀘어는 그런 분들한테는 거의 한 주기 빛 같은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주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캐시 앱도 이용자가 3천만 명입니다. 그 정도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실제 이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기여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212%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늘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지만 전자상거래 온라인 결제는 아직 초기 단계로 네. 시작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데 이게 간다 그러면 10배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초기 단계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앞으로가 얼마나 성장할지 가늠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그렇죠. 어렵잖아요. 제가 2018년에 네네. 책을 두 번째 썼거든요. 그때 제가 저희 그 이 채널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스퀘어를요. 근데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주가 그 당시 10배 올랐어요. 근데 어떻게 책에 소개하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우리 출판사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랬는데 그다음부터 5배가 올라갔거든요. 그다음에 근데 지금 이 10배 나오는 얘기가 너무 과장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10배는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스퀘어의 성장성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 얘기하지만 제가 포춘지에서 작년 9월 달에 쓴 제목이 있습니다. 스퀘어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미주미 할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조금 영어하신 분들은 구글에다가 아주 명확한 문장 하나 쓰면 돼요. Square is a beast라고 써놨습니다. Beast. Beast가 야수잖아요. Square는 야수와 같다는 그 기사가 있는데요. 저는 한 15번 읽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그 전자결제 관련해서 이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계좌가 없어도 그런 신용이 좀 부족해도 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정말 많은 전 세계 이게 아직 미국에서만 서비스가 되는 건가요? 미국이랑 유럽이랑 일본 쓰고 있고요. 다른 나라 아직 안 되는 데가 아직 많이 있죠. 전 사실 그 제가 쇼피파이를 쓰고 페이팔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놨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페이팔을 네. 다 쓰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저에게 이제 주문을 하고 싶은데 페이팔 나는 계정이 없다. 그래서 네. 저는 페이팔에 지문이 1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어떻게 가입하는지 소개해서 네, 제품을 팔았던 페이팔 얘기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페이팔이요. 엊그저께 뉴스가 났는데 네. 드디어 활성화된 사용자 수가 1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 거기서 한 명 제가 더 추가시킨 네, 거예요. 거기에 전 거기에 그냥 게임은 끝난 게임이 많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좀 편리한 결제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고 있긴 하는데 뭔가 하나로 이렇게 싹 묶여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뭐가 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배 이상 상승이 가능한 전망이 좋은 그런 종목 세 가지 확인해봤고요. 자 이어서 미주미 조이스 7일간의 무료 체험 서비스 여전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네. 뭘 얘기해볼까요? 네, 7일 동안의 무료 체험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때 아까 제가 사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사스 잘 모르시거든요. 사스는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릴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보는 방법 설명드리면
영문 글로벌 MTS를 다운받으시고요. 그중에서 프리미엄 클릭하시고 위즈를 시청하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사스가 질문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사스 산업에 황금기가 오고 있다는 제목으로 올려놨으니까 아마 네. 사스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또 한 가지는 이번 주 주말 토요일 날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는 10시에요. 네. 이걸 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을 드릴 거니까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입장권도 아니라 이 글을 그날 그 MTS라고 그러네. 10시죠. 10시면 그 10시 10시면 거기서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 오늘의 주식 탐구 생활은 오픈도어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름 들었을 때는 어떤 기업이지 싶은데 뒤에만 조금 더 읽어보면 네. 어, 테크놀로지 이거 뭐지? 네, 그래서 싶은데요? 중개인 없는 부동산 중개업 선두주자라고 하는데 아마 진로 같은 기업 아니겠습니까? 진로 같은 거. 새로 상장한 기업인데 예. 새로 상장한 기업을 설명해주는 그 코너이기 때문에 네. 혹시 탐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 가운데서 그 ETF 가운데 IPO 관련된 ETF를 엄청 많이 요즘에 사세요. 네. 그런 분들은 요 탐구 생활 관련해서 종목들 쭉 탐구해 보시다 보면은 관련한 이런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에서 확인해 보시면 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미주얼 고졸이 시간 US 스탁의 이양현 교수 또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